간선도로 갑니다. 지금 시간은 오후 4시쯤 됐고요. 울산 진화해수욕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 조명 같은 게 이렇게 아바타 분위기가 나게 되게 잘 꾸며있다 그래서 우리 집 꼬맹이들 주말 내도록 집 안에만 갇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 한번 쐴 겸 그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. 날씨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파도가 높지 않거나 바람이 많이 안 불면 섬까지 해수욕장에서 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또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풍경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. 700m 앞 진화해수욕장에 도착했고 저녁을 먹고 이제 구경 갈 생각입니다.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지 한번 봅시다. 너무 무겁다. 우리는 몸에 먼지가 많네. 아빠 먼지 다 닦아줄게. 수저 좀 놔줘. 왜 다들 이거 올려? 나 올려야 되는 거 규칙이야? 왜 규칙이었어? 사실 아빠 식당 가면 그냥 아무렇게 놔두는데 엄마하고 누나하고 있지 뭐 올려야 돼. 뭐라 그래? 뭔가 규칙 같아서 좀 올려. 먹기 전에 찍었어야지. 피비 뭐 하세요? 미안해. 초코라도 그래. 출연료 보고 초짜로 요가생 피비가 또 초짜지. 뒷받침이 제일 먼저 먹더라. 원래 피비는 못 먹게 하고 찍고 먹는데 기가 제일 먼저 찍은 거야. 뜨거우니까 니가 해라. 아하,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. 사람들 들어가네. 가지가 무서워. 엘리베이터 탈 걸. 너 살 빼야지. 엄마! 무서워 죽겠어. 아 좀 같이. 무섭대. 저기가 명선도입니다. 오늘 아직 6시가 안 돼서 물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심한데 야 이 날씨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야. 근데 여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심한데 야 이 날씨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먹고 피곤하잖아. 또 생각나는 생각나서
지워라. 자, 우리 다 건강해져야지. 아니야? 내 카드 줘. 바닷길이 열렸고 평소에는 못 지나갔대. 6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물이 되게 많아. 야, 진짜 바위에 아바타 물처럼 돼. 영화 보는 것 같아, 그거.
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아, 브이로그 하는 게 아직 좀 서툴러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멘트나 이런 것들이 뭐 미숙한 티가 나지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조금 힐링하시고 다시 파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